온통 초록초록 세상.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말차예요. 맛있는 말차 세계로 입성. 이 보세요.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디저트들. 녹차와 말차를 전문점으로 하는 그런 카페입니다. 안 그래도 맛있는 파운드 케이크. 말차가 더해졌으니 얼마나 맛있을까요? 아이스크림부터 한번 먹어볼까요? 자, 어?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말차 생크림. 생크림이네요, 생크림. 말차의 약간 그 쌉싸름한 맛과 이 독특한 이 향이 싹 잡아주면서 이 단맛과 섞이면서 이 뽀송뽀송한 이 파운드 케이크까지. 손 대면 톡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푸딩. 애기 엉덩이 같다. 와우! 어메이징! 익사이팅! 와우! 이 뭐야 이거? 이런 디저트는 또 처음 먹어봅니다. 시원하고 깔끔하고 그 말차의 쌉싸름한 향이 싹 돌면서 입안을 싹 정리해주는 그 맛. 와! 푸딩 이거 한 조각 먹었는데 내 입이 가글대네. 벌써부터 농도가 느껴지네요. 말차가 꽉 들어찬 생초콜릿. 나도 모르게 초콜릿을 먹었는데 입을 열고 싶지 않아. 입안에 공기를 넣고 싶지 않아. 다 이 구강까지 확 다 느끼고 꼴딱 넘기고 싶어. 녹차하면 또 팥 아니겠습니까? 아, 이 맛에서 헤어나오지 않을래요. 이 팥이 알갱이가 살짝 씹혀요. 진한 라떼의 맛인데 구수함이 더해졌다. 녹차, 팥, 다이어트. 근데 저는 이미 엄청 많이 먹어버렸다는 거. 마지막에 이거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거짓말.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한 조수마을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주도 저와 함께 먹방길 걸어주실 거죠? 먹방!